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호텔에 참 많이 옵니다. 전주에서 행사할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꽉 찬 여러분들 또 보니까 잠깐 옆에서 뵀지만 열정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이끌고 계시는 많은 리더분들을 앞에 두고 같이 제가 잠깐 전라북도를 소개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도지사 김관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하면 여러분 어떤 인상이 있으세요? 전라북도 먹을 것이 좋다, 풍부하다, 볼 것도 있다. 한편으로는 거기 좀 못 살지, 가난하지, 뭐 아마 그런 인상 가지실 겁니다. 근데 혹시 거기 새로 취임한 도지사가 굉장히 기업 프렌들리하다는 말씀은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 전라북도 얘기는 여러분께 잠깐 드리는데요. 전라북도가 한번 보세요. 14개 시군이 있는데 인구는 사실 176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4%인데 면적은 8%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먹고 사냐? 평야지대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농생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7% 1차 산업. 옛날에는 1차 산업이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10년 전부터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은 농생명 산업, 바이오 산업과 식품 산업과 푸드테크가 미래 성장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최근에 제가 새만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새만금이 전라북도 저 옆에 군산과 김제와 부안을 잇는 33km의 방조제를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매립을 했는데 거기 땅이 무려 1억 2천만 평입니다. 1억 2천만 평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 회사가 안 돌아와가지고 제가 참 속아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두 번 하고 지금 도지사가 됐는데요. 국회의원 제 지역구가 군산이에요. 산업단지 200만 평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80만 평 채웠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흘러 1년 만에 120만 평이 차버렸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이 여기로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만한 아신 에코프로, SK온, LG화학, 뭐 유망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스타트업 여러분 많이 종사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스타트업과 전라북도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올해 2023년 전라북도 도정 목표가 있습니다. 도전 목표가 도전 경성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네이버에 유지경성이라고 쳐보시면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룬다라는 말이 유지경성인데 그게 제가 앞에 유지 대신에 도전으로 바꿨어요. 도전경성인데 전라북도 도정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도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잠깐만 보시면 그동안 전라북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조선소가 2017년에 문 닫더니 2018년도에는 GM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의 전북에서 차지하는 GRDP의 비중이 전북 전체 제조업 GRDP가 12조인데 이 두 기업이 8조였어요. 3분의 2.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암흑에서 헤매이다가 드디어 조금씩 이 악순환을 털어내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도지사 출마하면서 대기업을 5개 유치하겠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예비 유니콘 10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더니 사람들이 진짜 대기업? 유치할 거야? 제가 유치하겠습니다. 큰 소리 좀 쳤더니 그거 믿고 저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득표율이 나와버렸어요. 82% 나와버렸어요. 자, 기분 좋은 건 하루인데 그 다음날부터 짐입니다.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일밖에 없고 대기업 5개 유치한다고 제가 큰소리치고 도지사가 됐는데 어떻게든 유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임기 내 4년 동안 유치해야 되니까 지금 11개월 지났습니다. 12개월 동안 제가 서울에 가서 30대 대기업 임원들을 다 만났습니다. 몇 번씩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몇 번 만나신 분도 여기 계셔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신 질문이 똑같습니다. 왜 내가 전북에 가야 되냐? 전북에 가면 뭐가 좋냐? 전북에 가면 다른 데에 비해서 뭐가 돈 드는데? 답해봐. 제가 처음에 답을 못했죠. 그러나 답을 하나하나 저희 직원들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답이 이런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실천을 해보자. 도청에 있는 공무원 500명하고 기업 500개를 연결해서 1대1 연결을 시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자.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가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다 청취해가지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자.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77일 돼가지고 1,088건이 접수되고 530건이 해결됐습니다. 이것만 전담으로 해결하는 직원이 20명이 도청에 도지사 직속으로 있어요. 그 뒤에 요새 기업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환경 문제하고 노동 문제인데 이거에 우리가 그래도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환경 오염물질 단속에 관해서 모든 것을 사전 예고제로 바꿨습니다. 자, 한 달 뒤에 우리는 단속 갑니다. 이러이런 거 단속할 테니 그때까지 고쳐놓으십시오. 개선 위주의 단속을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자. 사전 예고자로 다 바꿨어요. 그랬더니 위반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세무조사도 1년에 도청에서 세무조사하는 거를 리스트업에서 다 뿌립니다. 당신들 회사에서 가장 편한 시기를 얘기하시오. 그때 우리가 세무조사 가겠습니다. 노동 문제는 한국노총하고 어제 경산우이 탈퇴했더라고요. 한국노총이. 그러나 전라북도하고는 좀 달리했습니다. 한 달 전에 한국노총 중앙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이 여기까지 직접 내려와가지고 한노총과 신노사정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적어도 전라북도에서는 노스트라이크 합시다. 제가 한노총 본부장한테 설득했어요. 아니, 기업이 들어와야지 당신네 노조원이 늘어날 거 아니냐. 먼저 기업 좀 들게 좀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다 한국노총에 가입시켜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말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상생협약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에요. 여러분 전국에 이제 기업들 분석할 텐데 평당 5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런데 2차 기업들이, 2차 전지 기업들이 요새 왜 오냐? 2차 전지 기업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산업이 성장돼서 많은 공장 부지가 필요할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우창이나 포항에는 2만 평, 3만 평이면 됐는데 지금 5만 평, 10만 평짜리 공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당장 줄 수 있는 데가 새만금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땅밖에 없어요. 새만금에 8천만 평이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특별히 5만 평에 한해서 장기 임대용지 50만 원에 분양하는 것을 평당 1년에 임대료 4,400원만 내고 100년간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어요. 저희가 65만 평을 장기 임대용지로 만들어놨어요. 사실 60만 평이 지금 분양이 됐어요. 나머지 5만 평 남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해마다 10만 평씩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면 장기 임대용지, 기술은 있는데 땅 살 돈 없는 사람들은 오시면 장기 임대용지도 드린다. 저희가 이런 적어도 할 만한 것들은 해보자라고 했더니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기업들이 좀 오기 시작했어요. 새만금이 전라북도가 전북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말씀을 혹여라도 들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섯 분 계시네요.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신 건 아시죠? 제주도가 16년 전에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를 추가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가장 못 사는 동네를 만들어서 야, 너 제주도처럼 책임지고 한번 네 맘대로 해봐 라고 작년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라북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테스트베드가 되자. 어떤 분야에서? 농생명, 바이오, 식품과 문화, 관광, 2차 전지. 이 부분에,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것들을 다 테스트베드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투자하다가, 야, 전라북도 180만 밖에 안 되는데 테스트베드 한번 해보자. 가지고 오시면 제가 지금 법 개정 중이에요. 올해 말까지 법 개정해서 내년 1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타다가 안 되면 전라북도에 가서 해보라 이거예요. 제가 하겠다 이거예요. 먼저 여기서 법 개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특례를 발굴해서 열심히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하는데 우리도 신청했어요. 새만금 2차 전지 회사가 하도 많이 오니까 제가 신청해가지고 지금 7월 초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첨단산업단지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미래첨단산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이퍼 튜브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한 하이퍼 루프. 진공관에다가 기차를 쏘는데 시속 1200km로 가는데 이거 시험 선로를 어디다 만들 것인가. 작년에 공모가 붙었어요.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붙었는데 이게 국가 예산만 1조짜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공모 사업에 도지사가 직접 PT한 일은 없어요. 제가 너무 어전트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직접 PT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따왔습니다. 새만금에 1조짜리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리백 여러분들 말은 하는데 대기업들이 말은 하는데 어전트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도 가입했는데 삼성전자 야 아리백 튀는 데는 어디야? 물어보면 삼성자 임원은 새만금이지 얘기하는데 용인으로 가버렸어요. 용인에 전기를 어떻게 공급합니까? 7기가와트의 용량이 필요한데 새만금은 10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발전 중이에요. 아, 오라고 해도 제가 문자 보내면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이미 점점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리백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곳이 새만금 산단이고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어요. 아리백 전용 산단이라 120만 평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리백이 절실한 회사는 여기로 오면은 되는데 새만금이 왜 이렇게 그나마 회사냐? 트라이포트가 지금 완성되고 있어요. 고속도로는 24년, 항만은 26년, 공항은 28년까지 다 완공이 돼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 옛날에는 공항이 되니 많이 싼만 5년 했는데 이제 삽하고 시작하니까 오 되는구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창업 생태계가 사실은 너무 열악해요. 제가 와보니까 쓸만한 팁스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야 먼저 창업 지원과부터 만들자.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선포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창업 지원과를 먼저 신청을 하고 12명으로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다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야 엔젤 투자 교육도 갔다 와.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 교육도 갔다 와 뭐 등등등등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선전할 수 있는 것이 스타트업에 가서 성공한 게 뭐야? 성일 하이텍 제가 선전 좀 합니다. 성일 하이텍이 2011년에 직원 2명이서 새만금에 내려와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총 1조 6천억짜리로 군산에서 1공장, 2공장, 3공장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공장까지 짓고 있어서 지금 2차 전지 리사이클링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여기가 하고 있죠. 또 하나는 한복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여기 바로 한복 여기가 한옥마을인데요. K컬처라는 게 뭡니까? 의식주가 분화되는 겁니다. 의식주가. 의식주가 한복, 한식, 한옥 아닙니까?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예요. 이거 가지고 한복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맨 처음에 한복 대여점 10년 전에 하나 만들었다가 이거 가지고 관과 외국 관광객들로 막 마케팅하고 한복 가지고 지금 80억 매출하고 있는
또 스타트업 있습니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있지만 여전히 열악해요. 자금 융통도 안 되고 네트워크도 안 되고. 오늘 저는 제가 창업지원과한테 그랬어요. 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주최하는 오늘 이 행사 생태계 컨퍼런스 전라북도로 가지고 오면 그걸로 네 한 일은 다 끝난다. 올해 제가 볼 때 올해 한 일 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라북도에 오신 것으로 저는 올해 할 일 다 했다고 봅니다. 와가지고 아, 전라북도가 이런 데가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만 알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민간이 제가 좀 도전적인 거를 발표했어요. 펀드 1조 조성하겠다. 4년 내에 K-스타트업 빌리지 커뮤니티 활성화하겠다. 헤이 스타트업까지 유치하겠다 했는데 펀드 1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0억 내놓으면 돼요. 도지사가 도비로 내놓기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업 빌리지는 이미 몇 개가 만들어졌고 또 하고 있고 컨퍼런스 오늘 만들었잖아요. 제가 여기다 썼잖아요.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이거 됐으니까 저는 다 됐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이제 더 여러분들이 오늘이 인연으로 해서 앞으로 여기 인연 맺고 자주 놀러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니까 그걸로 제가 됐고.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번에 나이파를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파 원장이 제 친구예요. 제가 옛날에 기재부에 좀 있었습니다. 행시합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이파 했는데 나이파에서 1년에 해외에서 해외 스타트업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2,000개가 어플라이한데요. 그 중에 60개를 뽑아가지고 마지막 30개를 최종 선정한다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야, 근데 60개 뽑았는데 마지막 30개 신청도 마지막 선정되는데 안 된 것 중에 괜찮은 게 많으니까 니네 좀 가져가. 솔직히 좀 찌끄러기 가져가라고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가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왔고 제가 앞으로 1년에 10개씩 5년간 50개를 전라북도로 가져와서 이 사람들한테 1억씩 주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좀 잘 좀 육성해가지고 앞으로 좀 키워주십시오. 다른 나라 뭐 하는데 전북이 앞으로 얼마 전에 스타트업 지눔이라는 잡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랭킹을 하는데 서울이 100위예요. 나머지 도시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100위권 안에.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야, 우리 8년 내에 100등 안에 전주가 들게 하자. 여러분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고프실 텐데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사실은 세미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있는 거 먹고 술 취하고 한옥마을 돌아다니고 밤에 좀 방황을 하셔야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